올해 들어 오르기만 했던 물가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와 외식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추석 이후에 또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0.6% 떨어진 5.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쉼없이 오르기만 했던 물가가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두 달 사이에 리터당 400원 가까이 떨어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채소건 뭐 고기나 해물이건 뭐 다 올라서 고기를 안 사도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갖고 나가서 뭐 그렇게 금방 별로 사는 거 없이 금방 나가는 걸로 봐서. 유가를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 물건값이 지난달에도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식료품과 각종 공과금, 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15.7% 올라서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7%, 외식을 포함한 서비스 요금도 6.1% 올랐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높은 가격에 계약한 곡물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서 추석 이후에 식품 가격이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한 번 오른 서비스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경향이 있고 국제유가도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